매우 나이스하죠. 확실히 브로드소드가 훨씬 낫네. 더 얻을 건 없으니까 갑시다. 마인크래프트 되게 비슷하죠. 네. 이게 나무도 캐고 돌도 캐고 무기도 만들고 하니까 비슷비슷해요. 아, 컨트롤 되게 힘들다. 잠시만, 렉 걸리는데. 오, 골렘 너무 체력 세다. 어, 무기 없어? 망했. 잠시만. 헉, 무기 못 만드네. 망했. 오, 살았다. 살았다. 나무 캐야 되네요, 결국에는. 아, 진짜. 나중에 스테이지 가면 나무도 없을 거 아니야. 빡시다. 밑에 포션도 다시 하나 만들어주고. 그래서 돌도 부숴주고 돌 6개죠? 나무도 6개 정도만 더 캐고 돌칼 만들어 봅시다. 개인적으로 제작했을 때는 그냥 화면이 멈췄으면 좋겠고 슬라이드 말고도 그냥 버튼으로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브로드소드 좋고요. 아, 이건 원래 내가 꼈던 거구나. 모르겠어요. 일단 가야 될 것 같은데 나중 가면 나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뭔가 무기를 재워둘 수는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지금 이렇게 초반에 파밍 많이 하고 많이 깨부수고 해가지고 많이 얻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네요. 저도 지금 초반을 달리고 있는 거라 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무기도 이렇게 나무에서 얻는데 그 나뭇가지로 상자를 부수고 몬스터 상대할 때는 저기 저 브로드 넓적한 걸로 때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또 저 무기의 내구도가 다니까 머리를 좀 잘 써야 되네요. 이게 어 참 돌칼 만들어 봅시다. 아니 일단 나무 일단 돌 좀만 더 캐고 나무 저 칼 있으니까 이거 나구도 내구도 다 쓸 때까지는 저거 이거 쓰고 내구도 다 달면 씁시다. 얘도 다 데미지 다 입네요. 매우 좋은 현상. 오케이 컨트롤러. 저 슬라임 데미지 입는 것 같은데 데미지를 왜 안 입죠? 이유를 모르겠는 부분. 빛나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은이라도 되나? 그냥 돌이네요. 네, 갑시다. 오케이 제 보스가 있죠. 일단 지금 무기가 없으니까 빠르게 만들어 줍시다. 오케이 좋아요. 나무 좀 더 캐고 아이고 깨부수면 안 되는데.
배터리도 캐고. 오케이. 나무 더 보이면 나무 좀더 캘게요. 이 저장이라는 게 있나? 저장은 없네.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네, 이번 판은. 안 그러면 그냥 그홈 버튼을 눌러가지고 내리거나. 무조건적으로 저장은 없네. 저장했으면 좀더 재밌을 것 같은데. 하다가 세이브하고 참 좋을 텐데. 참 아쉬운 부분. 오케이. 갑시다, 마을이죠? 아. 근데 정말 RPG 게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버섯 4개 얻었으니까. 물량 하나 더 만들고요. 폭탄은 어떻게, 폭탄은 좀 만들기 힘들구나. 나무 좀더 캐고 갑시다. 나무 캐고 저기 마법사한테 말 걸어가지고 그거 포션 얻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한번 하면은 그냥 바로 한번 해야 되네요. 그냥 이게 어쩔 수가 없네. 너무 하드코어하다. 저기 앞에 버섯 있죠? 핑크색. 나무 바로 뒤쪽에. 이건 좋은 느낌. 그 피통도 안 늘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만큼 피를 더 먹어야, 물량을 더 먹어야지 피가 채워지는 건가? 왠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그냥 진짜 스테이지 1부터 해야 되나? 일단 말을 걸고. 오케이. 포션을 얻었죠. 방어력사 하나, 이거 하나, 돌갑옷 하나 얻고. 이것도 좀더 부수고 갑시다. 이게 진짜 뒤에 있는 스테이지까지 생각을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진짜 이런 짓을 해야 되네요. 근데 되게 지루하긴 하지만. 이건 가까이 가서 먹진 말고. 이게 좀안 좋아. 무조건적으로 칠 수밖에 없어. 나는 안 치고 그냥 앞으로 넘어가가지고 저거 먹고 싶은데. 그냥 나무 때려가지고 나 목재 먹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어. 무기 버려가지고. 아, 맞네. 생각해보니까. 무기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버리고. 이 상태에서 가면 되네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뭐 의미 없으니까. 갑시다. 일단은 포션 4개니까 되게 많죠? 근데 전등도 뭐 하는 역할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나이스한 컨트롤이죠? 오케이. 이게 하다 보면 느네, 컨트롤이. 이거 두개 하면은 이제 브로드 소드. 돌칼 만들 수 있죠. 오케이. 와, 세다. 와, 세다. 아, 힘들게 했는데 바로 이렇게 죽어버리네. 우와, 세다. 한 번에 3 데미지야. 미친. 아, 밑에 이게 그 옆에 영상 보니까 영상이랑 저거 돌리는 표시가 있으니까 보니까 이게 그니까 영상을 보면은 그니까 개발자한테 수익을 주면서 그니까 지금 얻은 아이템을 그니까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예, 5부터 다시 시작하죠. 신기하게 만들어 놓긴 했네. 신기하게 만드셨네요, 매우. 와, 세다. 와, 세다. 진짜 세다. 와. 어떻게 이렇게. 너무 센데?
부서 뜯었고. 좀비도 있네요. 되게 신기하다. 피해서 앞으로 쭉 가봅시다. 오케이. 제가 맞아주고 있고.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스테이지 빨리 깨. 스테이지 빨리 깨. 이게 타임 어택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진짜 타임 어택 해버렸다. 생각도 안 했는데. 진짜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빨리 깨버리네. 일단 보스만 깨면은 다음 방으로 열리는 게 생기니까. 이런 식으로도 플레이할 수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냥 힘들면은 그냥 최소한의 아이템 만들고 보스만 잡고. 얘또 잡으면 뭐 죽긴 하는데. 일단 버섯으로 물량 만들고. 오씨, 수리할 필요 없었는데. 수리할 생각 없었는데 전혀. 버섯 먹으려면 이 치긴 쳐야 되네요 결국에는. 이건 뭐 있나? 없고. 아이템 제작이 무엇보다 중요해 라고만 말을 하네요. 갑시다. 이제 더 이상 의미 없는 거 같으니까. 이거 들어갈 수 있나? 못 들어가네. 갑시다. 스테이지 6이죠? 와, 빡시다. 가자. 와, 빡셌다. 와, 이걸 또 이렇게. 키야. 이걸 또 이렇게. 오졌다리. 일단 물약을 만들고. 신칸 오졌고. 뭐 나뭇가지 쓰면 뭐 나뭇가지로 하다가 저거 25코인 되는 거 저거 한번 사볼게요. 저거 하나 사고 나머지 스테이지 한번 다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한 싸움은 하진 않고 그냥 나무 캘 필요 없죠 더. 웬만한 싸움 하자는 건 어차피 그냥 보스만 잡으면 될것 같아가지고. 보스가 두 마리가 있지 않는 이상은 딱히 뭐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아유, 왜 캐니? 어차피 저거 안들 거니까 이거 사가지고 가겠습니다. 갑시다. 일단은 밑에 물량 하나 더 만들고 가겠습니다.
데미지가 세도 이게 범위가 좀 좁은 편이어가지고 스테이지 7이네요, 벌써. 와, 세다. 세다. 세다, 세다, 세다. 세다, 세다. 버섯만 좀더 가져가고 가겠습니다. 갑시다. 오케이. 엄청 빨리 깨지네, 근데, 생각보다. 파밍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낫네요. 파밍보다 이게 훨씬 낫네. 보스를 먼저 깨고, 밑에 있는 잡몹들을 잡으면서, 코인 노가다를 하고, 코인이랑 목재 노가다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좋네요. 일단은, 아, 계속 해야지. 일단은 밑에 포션 만들고요. 포션 얻고요. 내구도 올려달라고 하고. 둘, 셋, 넷. 위험하니까 일단 하나 먹고. 방어구가 딱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다음으로, 8스테이지. 오. 검이 진짜 많아졌는데? 와. 아, 나 무기. 와, 이건 좀 빡세다. 무기 너무 심했다. 어쨌든 8스테이지 가긴 했네요. 스테이지 한번더 봅시다. 8스테이지가 마지막 헬이네. 8스테이지가 좀더 힘든 곳이네. 와, 너무 많다. 빠져나왔죠? 포션 먹어주고. 와. 와, 진짜 힘들다, 여기 맵은. 8스테이지 계속 해봅시다. 라푼젤 프라이팬이 뭐야? 매우 느림, 공격이. 와, 아, 진짜, 진짜 느리다. 공격속도 진짜 느리다. 어디로 가야 되지? 오케이, 보였다. 아, 나 진짜. 와, 마음대로 가지지가 않아. 이게 슬라이드 형태로 움직여서 너무 불편한 것 같아. 와, 미친. 어떻게 가야 되지, 이걸?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진짜 진짜 한 마리 다 잡아가지고 마지막 보스만 남겨놔야 되네, 이거는. 진짜, 와, 힘들다. 그냥 앞으로 가지 말고, 그냥 어그로만 살짝 끌어가지고 몇 명들 잡고, 몇 명을 잡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될것 같네.
오케이. 아, 피해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우와, 오. 와, 5 데미지야? 와, 세다. 아주 세. 엄청 세. 8 스테이지 어떻게 깨야 되지, 이걸? 다시, 예전 스테이지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나? 일단 나무 캐가지고. 오케이. 도끼 좋아. 도끼 아주 칭찬해. 일단은 목재를 좀더 깨가지고 주변에 이동하기 편하게 만들고. 목재 아주 칭찬해. 목재 아주 칭찬해. 자, 이때다. 그냥 가자. 그냥 보스 잡으러 가자. 아, 안 되겠다.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와, 무기 파손됐어. 무기 파손됐어. 와, 망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난관을? 오케이. 이거라도 집어야겠지, 뭐. 와! 아, 도끼 너무 좋았는데. 도끼 되게 좋았는데, 아. 또 도끼다. 오케이. 도끼 진짜 좋았는데. 도끼를 어떻게 만들지? 12개. 와, 아, 가려고 했는데 슬라임이 앞으로 전진해버렸어. 아, 진짜. 너무 싫다. 와, 빡세다. 아, 이번엔 또 그냥 단검이네. 우와. 방금 어떻게 두번 때렸지? 세다, 확실히. 와. 일단 가죠. 가자. 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와, 힘들다, 진짜. 와, 진짜 스테이지 8 진짜 힘들다. 어떻게 깨야 돼?
아, 갇혔다. 아, 갇혔다. 이건 놓칠 수가 없다. 프라이팬? 아,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그러면 거의. 와, 이건 또 밀려지지가 않는구나. 폭탄? 폭탄도 괜찮, 아, 폭탄이 있네, 생각해보니까. 폭탄 한번 써봐. 아, 미치겠네. 와, 와. 오! 스칼이다! 뭐지 이건? 이 아이템은 또 뭐지? 도살자의 스칼, 빠름. 우와, 와, 슬라임 예측차 가는 거 보소. 와, 오지네. 와, 뭐, 와, 이거 8회차 다음 한번 보고 싶은데, 진짜. 아, 어떻게 못 보나? 폭탄각? 폭탄 한번 노려볼까요? 폭탄? 아, 폭탄으로 별로 그렇게 크게 데미지를 못 노리는 것 같고. 아니, 화살 뭐야? 아, 진짜 미치겠네. 움직여야 되는데 화살을 쏘고 있어. 왜? 아, 미치고 완전 알버리겠네. 이거 화살이야? 창이구나. 이건 창이네. 화살은 방금 뭐였지? 와, 너무 많아. 와, 언제 다 때리냐, 이걸. 와, 이거 언제 다 때려. 와, 미치고 완전 하겠네. 못해. 네, 이렇게 해서 두나, 네, 한번 해봤습니다. 재밌는데. 그냥 뭐 심심할 때 한번 하는 정도로 할 것 같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와, 근데 좀 컨트롤이 필요하기도 하고, 약간 파밍도 잘 해야 되기도 하면서, 저장이라는 것도 없어가지고 좀 아쉽고, 컨트롤이 슬라이드로만 하니까, 물론 한 손으로 할 때는 슬라이드가 편하긴 한데, 그리고 무기를 버리는 것도 한번 누르고, 버리는 키가 또 왼쪽에 있어가지고,
아,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힘들었고 나머지는 다 되게 참신했습니다. 되게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네, 일단은 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뭐더 활도 활이 참 별로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니까 뭔가 움직여야 할때 활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공격한다고. 그래서 활은 또 움직이는 키랑 쏘는 키랑 따로 두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네, 두나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